2012년식 i13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23만 정도 타셨고요. 이 차량은 좀 디젤 차량입니다. 에어플러그 두 개가 부러졌다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한번 점검하고 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플러그를 교환한 지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자가정비 하시다가 1번, 3번이 부러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업소에서는 할 수는 없고요. 특수공구가 있어야지만 작업이 되거든요. 특수공구 갖고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전에 고장 코드부터 점검하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차량이고요. 지금 떴어요.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읽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13년식 모델이고요. 1.6 UNG입니다. 고정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장 코드는 없습니다. 이 UNG인 i13 아반떼 MD라든가 그런 디젤 차량 에어플러그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엔진 뒤쪽에 있습니다. 터보 있는 쪽에 있거든요. 지금 부러진 거는 1번이랑 3번 쪽이라고 하는데 작업 공간이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에어클이나 좀 달고 좀 하고요. 이 파울 커버라고 하죠. 이 커버를 떼도 뭐 공간은 그렇게 많이 뭐 넓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와이퍼 커버 있잖아요. 와이퍼 커버 탈거하고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선도 좀 탈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잘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는요, 조심해서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안 된다 싶으시면 히팅 건 갖고 좀 열을 좀 가해 준 다음에 그리고 요핀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 돼요. 딱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13mm 풀어주시고요. 링케이지는 이쪽에 손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주면 움직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점검할 때잘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고무 빼면은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당겨주면 빠지니까요. 저쪽에 여기 호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많이 하는 품목이잖아요, 이거야. 와셔가 들어갔다가 역류를 안 해서 바로 쏠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륜은 가고 일륜은 안 나오는 장치거든요. 이거 없는 차종들은 이것만 따로 나오니까는요, 이거 구입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차종들은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버 탈거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까보다는 조금 요만큼 이 커버도 떨어지면 상당히 좋은데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차체에 붙어 있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한번 에어클리너부터 탈거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호스 좀 봐주시고요. 오래 쓰면 딱딱해져요. 조심하세요. 이것도요. 호스 빼주고요. 잭 빼주시고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10mm 빼고요. 잡아라. 탈거해주세요. 잭다 탈거해줄 겁니다. 이렇게 제껴주시고요. 10mm입니다, 10mm. 있는 거다 탈거하시고요. 어차피 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 빼주셔야 됩니다. 건조건조시. 그리고 배기 매뉴홀도 커버 있습니다. 방열판 12mm 3개 있거든요. 방열판 커버 탈거합니다. 방열판은 탈거했고요. 좀 화면이 좀 돌아갈 거예요. 좀 어지럽더라도 참아주시고요. 에어플러그 위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하나 있고요. 아, 3번 부러진 게 보이네요. 저거 탈거 할 거거든요. 아, 어떻게 찍을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한번 탈거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고정 10mm 풀고요. 플레이트 배선 탈거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부러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할 때 항상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거울 갖고 비춰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풀로다가 다 흘렸는데 맨 밑에 부분에서 분질어진 것 같습니다. 1번도 그렇고요. 3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안에가 지금 부러져 있어요. 이쪽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부러졌냐면은 여기 신품이거든요. 나사산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요만큼에 부러진 거예요. 오늘 작업은 이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12mm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안에 10만 남, 요것만 발효총만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은 요쪽 중간쯤에 좀 풀리다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는 카운터 버를 요만큼 좀 깎아내고요. 슬라이딩 한마로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비 준비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최성훈님 10년 타기 기념장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랜 연구 끝에 만드신 겁니다. 외국에 있는 거랑 많이 짜집게 해가지고 전 세계 에어플러고 다 탈거 가능하거든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은 한 300만원 정도 가요. 일단 카운터 보어에 코너들을 연결하고 가운데 5파이로 뚫어야 되는데 지금 5파이 가운데 홈이 5파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카운터 작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카운터 보아로 어느 정도 뚫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5파이 탭을 가운데다가 내주는 겁니다. 가운데 탭 내실 때 탭핀을 좀 뿌려주면서 조심해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탭 부러질 수 있어요. 부러지면은 작업 끝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너무 힘을 받는다 그러면은 빼주시고요. 탭핑력 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 번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탭이 뿜들어지면 끝입니다. 가운데 몸통 탈거하기 위해서 5파이로 탭 냈잖아요. 거기다가 조여주시고요. 슬라이딩 한마 설치했습니다. 밀당해야죠. 뺐다 넣었다 해줘야 되는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것 같거든요. 나왔다. 몸통 탈거했습니다. 몸통 탈거한 거 이렇게 생겼거든요. 신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품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에 지금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이용해서 몸통 탈거했습니다. 부러지는 이유는 여기 지금 깨끗하잖아요. 요 안에 카본이 많다 보니까 얘가 꽉 잡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끝나고 맨 뒤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는 또 한번 보세요. 조립하시기 전에 안에 깨끗하게 타브라크를 청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사단 탭 만들 거예요. 요 나사단이 지금 살아 있었지만은 지금 작업하면서 약간 조금 스크래치가 있어요. 다시 새롭게 나사단 이쁘게 낸 다음에 신품 여기다가 그리스 고열 그리스 좀 발라주고 조립을 할 겁니다. 탭 작업하실 때도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나사산이 다 틀려요. 이게 나사산을 측정하는 게이지거든요. 게이지를 이렇게 해서 맞았을 때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나사산이랑 요거 나사산 확인하고 탭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 거고요. 요거는 쌍용 겁니다. 나사산이 틀리니까 탭 작업하겠습니다. 나사산이 좀 살아 있었는데요. 작업하면서 살짝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탭을 내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탭 낼 때도 이것도 잘 부러져요.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탭핑력 풀어주시고 풀어줬다 조였다 하면서 탭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산에다가 고열 그리스 좀 발라주세요. 신품 에어플러그 조립하겠습니다.
11mm입니다. 11mm. 4시간 만에 그저 나올 것 같거든요. 동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발열 촉이 나왔습니다. 발열 촉이요. 아, 이것 때문에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거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터보에 딱 걸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액츄레이터 탈거했습니다. 액츄레이터 탈거하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나마 다행히 이쁘게 발열촉 탈거했습니다. 작업하실 때 액츄레이터 탈거하시고 여기 좀 이렇게 그라인더로 날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장비가 걸려요. 걸려. 그래서 여기 조금 그라인더로 좀 날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처럼 그라인더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탭 작업했고요. 신품 고요그래스 발랐고요. 조립하겠습니다. 플레이트 배선부터 조립하겠습니다. 액츄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작업하기 쉬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액츄레이터를 조립하겠습니다. 액츄레이터 탈거하실 때나 조립하실 때 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떨어져요. 조심해서 잘 저기 하셔야 됩니다. 액츄레이터 고정 볼트 3개 들어가는데 이것도 잘 부러져요. 근데 잘 안 부러지고 나왔거든요. 이것도 저희 운이 좋았습니다. 전원 확인하겠습니다. 휴대폰 내시경으로 안에 보면서 작업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좀 작업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가격이 좀 싼 대신 좀 고장이 많아요. 몇 번 쓰다가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서틴 탈거한 저기입니다. 발열촉이 잘 안 빠져서 잘라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해서 연장 만들어서 작업했습니다. BMW 5번 에어플러그 벗고 있습니다. 몸통 탈거했습니다. 나사단 내고 신품 조립하겠습니다. 분당화사 X6 에어플러그 마무리하고 합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